네, 이 시간에 배울 거는 하이어라키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까지 뭘 배웠냐면 어떤 메쉬든 3D 오브젝트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오토매틱하게 되도록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링 값을 바꿔주던가. 두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을 썼냐면 그 오브젝트 3D에 매트릭스를 직접 바꾸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씬 그래프에 있는 어떤 물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몸이 있어요. 몸이 있고 그 몸에 팔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몸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당연히 팔도 움직이죠. 이때 동시에 팔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이 움직이는 동작하고 몸이 움직이는 동작하고 두 개를 섞으면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려면 하이어라키칼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이어라키칼 트랜스포메이션을 일단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3D.js에서는 싱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싱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카메라, 메쉬, 라이트, 심지어는 씬도 오브젝트 3D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럼 각각의 클래스에 무엇이 있냐면 매트릭스들이 있겠죠. 행렬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3D.js 싱그래프 이 그림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씬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카메라를 여러 개 달 수도 있고 메쉬도 여러 개 달 수도 있고 라이트도 여러 개 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간에 여러 개 달린 걸 전부 씬에다 연결했는데 씬에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3D 오브젝트에다가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씬이 있는데 씬에 어떤 메쉬가 붙었어요. 예를 들면 박스 이런 것들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박스 0이었는데 박스 1은 박스 0를 패런트로 두고 있고 반대로 박스 0는 박스 1을 차일드로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박스 2인데 박스 2를 예를 들면 박스 0에 차일드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0는 박스 1과 박스 2를 차일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박스 3는 박스 2를 패런트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박스 0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박스 1과 박스 2에 전달되고 박스 2의 트랜스포메이션은 박스 0께 전달된 상태에서 다시 0와 2가 박스 3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라이트에다가 어떤 물체를 패런트로 붙일 수 있냐? 뭐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조명기구의 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 조명기구 위치에다가 내가 어떤 모양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싶어요. 이런 그림 모양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이 지오메트리 하고 메쉬를 만들어가지고 이 메쉬를 라이트에다가 패런트로 찍어주기만 한다면 이 라이트가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 쉐입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위치에다가 이런 카메라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쉐입을, 지오메트리.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 카메라에다 붙여놓으면 이 지오메트리가 카메라를 계속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카메라가 만약에 움직였다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고 예를 들면 카메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카메라는 이 메쉬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카메라가 계속 이 메쉬를 쳐다보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이어라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를 루켓하라라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는 뭐의 차일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냐? 이런 게 가능합니다. 뭐 제일 간단한 예인데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 건데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이거를 태양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가 지구예요. 그리고 얘가 달이에요. 그러면 태양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요, 공전하고, 지구 주위를 달이 또 공전을 합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또 달도 자기 자체가 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습에 사용할 코드는 06 하이어라키 박스 두 개입니다. 두 개를 제가 노트패드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노트패드에서 열었더니 역시 HTML 코드는 별로 바뀐 게 없고요. 하이어라키 박스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전에 배웠던 코드에 비해서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전 코드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만 달라졌습니다. 요두 줄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볼게요. 이전 코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이전 코드 한번 봐야죠. 이전 코드 05에 그냥 오토매틱하게 트랜스포메이션한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 코드를 노트패드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봐요. 박스 1, 박스 2, 박스 3가 있고 여기까지 똑같았어요. 씬에다가 박스 1, 박스 2, 박스 3를 붙였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씬도 오브젝트 3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씬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박스 1, 박스 2, 박스 3를 붙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씬 안에 박스 1, 박스 2, 박스 3가 세 개가 붙어 있었던 거죠. 박스 1, 박스 2, 박스 3는 전부 패런트가 누구였냐면 씬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이어라키 박스라고 하는 코드를 봤더니 여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씬에 박스 1, 그러니까 씬에 박스 1을 붙였고요. 박스 2를 박스 1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박스 3를 박스 2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박스 1, 박스 2, 박스 3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순 이렇게 돼 있는 하이어러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을 뭘로 했냐면 오토매틱 트랜스폼을 했어요. 포지션은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2만큼 옮겼어요. 박스 2는 마이너스 2만큼 옮겼고 박스 3는 플러스 2만큼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했는데 스케일을 세팅했어요. 스케일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0.5, 0.5, 0.5로 줄였어요. 그리고 박스 3, 그러면 박스 2에다가 이렇게 스케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박스 2는 박스 1보다 0.5, 0.5, 0.5만큼 작습니다. 그러면 박스 3는 박스 2보다 0.5, 0.5, 0.5만큼 작아요. 그러면 박스 1보다 박스 2는 절반 작고요. 절반 크기고요. 박스 3는 박스 2보다 절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절반, 절반이 돼요. 그 절반, 절반, 절반 된 것에 트랜슬레이트가 일어나니까 제가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링 어떤 순서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스케일링 먼저, 로테이션,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뭘 했나 봤더니, 전부 로테이션을 그 다음에 매번 로테이션 값을 매번 바꿔줬는데 여기 이제 리퀘스트 애니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로테이션이 달라지는데 하나는 박스 1은 로테이션만 하고요. 박스 2는 로테이션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 값이라고 하는 거를 0.0으로 만들어 놓고 똑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0.01씩 증가되는데 박스 2가 더두배 빨리 돌고 박스 3는 네배더 빨리 돌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실행해서 볼게요. 실행해서 트랜스폼 하이라키죠? 네, 6번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처음 시작 왜 근데 이걸 카메라가 위쪽에서 보나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면 코드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 바꿨어요. 잘 보시면 퍼스펙티브 카메라가 이렇고 카메라 포지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메라의 포지션을 어디 있죠? 네, 카메라의 포지션을 Z 방향으로 뒤로 미루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있죠. 박스 안의 로테이션을 60 곱하기 3.14를 나누기 180을 했으니까 60도만큼 박스를 이렇게 돌렸어요. 카메라 위치를 바꾼 게 아니네요. 박스 안에 그러면 이거를 잠시 오프 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전 데모하고 거의 비슷하게 위치가 나오겠죠? 컨트롤 R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 위치가 이렇게 잡으세요. 첫 릴로드 해볼게요. 다시 릴로드. 처음 시작 위치가 빨간 거 왼쪽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초록이 있었고, 초록의 오른쪽 방향 플러스 이만큼인데, 플러스 이만큼은 다시 빨간색 위치로 와야 되는데, 스케일이 먼저 작동했기 때문에 절반만 반드시 왔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제가 로테이션을 곱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곱하기도 했기 때문에 파란 게더 빨리 돌죠. 박스 3가 빨리 돌고, 박스 2가 두배 빨리 돌고, 박스 3는 네배 빨리 돌아갑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고쳐갖고 한번, 이거 똑같은 속도로 돌게 해보세요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릴로드 해볼게요. 릴로드.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속도가 똑같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돌아가는 걸 정확히 볼수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시, 네, 박스 1을 60도 로테이트를 해서, 60도 X축으로 로테이션해서 위쪽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위쪽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을 바꿔보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릴로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얘들이 로테이트, 만약 박스 2나 박스 1이 아예 로테이트, 잠깐만요. 박스 2나 박스 3가 로테이션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로테이션을 값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전부 한 방향을 보고 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의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거의 패런트들을 자꾸 딴 걸로 바꿔가면서, 한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박스 2에다 박스 3를 붙였는데, 그럼 박스 3를 박스 1에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각각의 오브젝트 3D는 무엇이 있었냐면, 네, 매트릭스가 있었어요. 이 매트릭스는 신도 매트릭스가 있고요. 매트릭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매트릭스가 있었냐면, 월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로컬 매트릭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월드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어디가 가지고 있냐? 네, 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게 월드 매트릭스겠죠? 이 월드 매트릭스를 자식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메시, 예를 들면 이게 박스 1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스 1은 위에서 내려받은, 신한테서 내려받은 월드 매트릭스에다가 자신의 로컬 매트릭스를 곱해서 뭘 만드냐면 자신의 월드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이 월드 매트릭스를 만든 것들을 자식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는 월드 매트릭스에 다시 메쉬가 가지고 있는 로테이트, 스케일링, 트랜슬레이트를 가지고 만든 로컬 매트릭스를 또 곱합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월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정말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네, 이 코드를 보시면서, 이 코드에서 F11을 눌러서, 네, 콘솔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박스 1을 먼저 볼게요. 박스 1을 먼저 봤더니, 박스 1의 매트릭스를 봤더니, 그냥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랜슬레이트는 없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박스 2를 볼게요.
박스2를 보면, 그래서 엔터 쳐보면, 박스2가 나왔는데, 박스2는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네. 들어가서 보면, 박스2에, 매트릭스가 있더니, 매트릭스가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스케일하고, 트랜슬레이터하고, 로테이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박스1이 그린인데, 왜 이렇게 멀리 자전하면서 돌죠? 그건 뭐냐면, 여기 매트릭스 월드라는 걸 봅시다. 매트릭스 월드라는 걸 봤더니 매트릭스 월드는 매트릭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값이 달라요. 그쵸? 다르죠? 이렇게 값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박스 1의 월드 매트릭스 월드를 가져다가 이것 값 곱하기 박스 2에 로컬 매트릭스를 곱해서 월드 매트릭스 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 월드 매트릭스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씬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씬도 오브젝트 3D라고 그랬잖아요. 네, 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씬 우리 씬이라고 하는 거에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씬이라고 하는 건 여기 씬.add 이렇게 되어 있었고, 씬은 그냥 크리에이트가 됐어요. 그죠? 3-씬하고 크리에이트 됐어요. 그럼 씬에 이 루트에 있는 씬 매트릭스는 월드 매트릭스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얘의 로컬 매트릭스를 봤더니, 어떻게 됐나 봤더니, 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씬에는 아무런 변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씬의 월드 매트릭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월드 매트릭스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아하, 씬도 매트릭스가 있는데 지금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전혀 변환이 없구나. 그렇다면 봐요. 이 과정에서 보면 박스 안의 패런트는 씬이잖아요. 그럼 씬을 로테이트하면 박스 1을 로테이트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해봅시다. 뭘 해봤냐면, 우리가 박스 1을 여기 루프 바깥에서 60도를 회전했어요. 그렇다면 박스 1을 대신에 씬을 60도 로테이트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까요? 요건 다른 결과를 얻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0도만 돌려볼게요. 30도 로테이트하고, 그래서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약간 덜 돌아갔죠. 네, 아하, 박스와는 패런트가 씬이니까 씬을 30도 정도 돌렸더니 전체 장면이 30도 정도 로테이트가 되고 박스와는 그것을 따라서 돌고 박스와의 차일드인 박스2, 박스3는 거기에 속도 맞춰서 돌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 멀티링크드 바디, 휴먼 바디 같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사람 몸처럼 이렇게 로봇 팔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건 예를 들면 이게 움직이면 얘가 따라 움직이고 얘가 따라 움직이면 손이 따라 움직이고 손목 각도를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면 또 손가락이 움직이고 이런 식의 하이어라키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